나한테 말하고 뱀이 제일 말 안 들어. 그냥 한 대 까고 싶어. 자, 농담입니다.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거지 뭐 평생 물고 빨겠어.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로 살아야 되니까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눈 감아주는 미덕으로. 안녕하세요. 역시 겨울은 눈발이 날리고 사람은 열었을 때 진정한 겨울 왕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님들, 오늘 띠별 운세 중에는 말띠. 말띠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많고 또 억압을 싫어하고 기질적으로 달려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만만치 않은 띠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 이모생 스타트 하겠습니다. 22살 이모생 말띠 부럽습니다. 대운이 들었지만 부러운 건 맞아. 대운도 들어왔어. 근데 여기에서 30% 정도 삭감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내 세치 혀끝. 내가 너무 내 주장과 내 말로 고집을,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들이대거나 교수님이나 주변의 상사, 지인, 동료, 절친들하고는 스크러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스파크가 팍팍 튀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좋아 좋아 이거니까 그거를 조심하는 22살. 근데 그 중에 7월생의 말띠들은 이제 약간 사고수가 보이니까 택시가 됐든 전철이 됐든 뭐 자가용이 됐든 조금은 신호를 지켜라. 이것만 잘 넘어갔으면 당신은 짱입니다. 자, 34살의 경호생 말띠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기혼자들한테 해당하는 걸로는 이혼설, 부부의 대립, 다툼, 부부관계의 유지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부는 뭡니까? 의리입니다. 진짜야.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거지 뭐 평생 물고 빨겠어.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로 살아야 되니까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눈 감아주는 미덕으로 승질함 템포 죽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빚 보증이나 돈 빌려준 거 절대 안 됩니다.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를 나가면 정신 차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 진짜 안 들어. 말 진짜 안 들어. 46세 무호생 말띠. 내 주변에 말하고 뱀이 제일 말 안 들어. 그냥 한 대 까고 싶어. 자, 농담입니다. 46세 우리 무호생 말띠. 다른 말띠에 비해서 46이 좀 위험합니다. 하반기에 마음이 뜨고 어떠한 직업군에 계시든 내가 그 일에 질려버려. 그리고 회의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심리적인 거에서 주와 인마 같은 병적인 요소가 치고 들어오고 이미 전해에 몸에 카레이나 어떤 시술이 메스가 왔다 가서 흉을 남기지 않았다면 46세 지금의 나이에 병치레를 해야 되는 것이 무호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단골내한테 부적을 하든 촛불을 키든 조금은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조금은 기도 발언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그 와중에 자 58세 병호생 말띠. 병호생 말띠는 건강수에 문제가 생겨요. 네, 특히 염좌, 관절뼈 이런 거에는 염증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 혈액으로 병이 드니까 당뇨, 저혈압, 갑상선, 심근경색, 뇌경색 요런 류의 병들에서 나 약 먹으래. 나 당이 안 내려가. 나 염증이 있어. 나 갑상선이래. 요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21세기에는 뛰어난 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을 잘 넘기시고 나면 내년에 이제 9수가 되니까 여덟과 9에는 조금 삐거덕거리는 게 있는 그런 병호생이 되겠습니다. 자, 70세 갑오생 말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꽃님들 70세 황혼의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지금까지 참고 살으셨으니까 눈 감아주시고 내외지간에 다툼이 계속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요거 잘 넘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82의 이모생 말띠 꽃님들은 조금 수가 사납기 때문에 시골이나 좀 외진 곳이나 이런 곳에 내가 뺑소니를 당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그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툭 치고 그냥 날라버릴 수도 있고 내가 조용히 걸어가는데 골목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인 대로 큰 길로 사람 많은 곳에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몸을 좀 아끼셔야 되고 다툼이 좀 있다. 82살의 아버지와 어머님을 뵈면은 너무 고집이 세. 이제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마누라 눈치 봐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좀 참으셔. 그리고 밤길 조심하고 낮에도 조심해서 자전거도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말띠에 대한 잠깐적인 얘기였고 젊은 친구들 말띠들은 연애운도 좋으니까 광야란 넓은 들판을 말 갈기를 흩날리면서 따사로운 햇빛에서 열심히 멋있게 달려보는 인생도 나쁘진 않습니다. 때로는 쉬어갈 때도 알아야 되는 템포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어 가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꽃님들 사랑합니다.